떠오르게 하는 특별한 애장품을 오늘 좀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먼저 오미연 씨의 우리 엄마의 반짝이는 추억 저장소 돼 있는데 하나, 둘, 셋. 오, 이게 뭐예요? 보석함 아닌가요? 우리 어머니의 좋아하시는 액세서리 통이에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지금 요양소, 요양원에 계세요. 예. 근데 이런 액세서리들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자수정 이런 거는 놀러 가시면 뭐 하나씩, 외국에 가시면은 옷 색깔대로 이렇게 하고 나가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요양원에 계시니까 내 액세서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기억을 못 하시고 계셔가지고 조금 가슴이 아파요. 이거는 제가 못 없애겠더라고요. 가지고 있고 싶어서 그냥 엄마 애장품으로 소개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이제 이주아 씨의 어머님의 애장 그거. 눈 마주치지 마요. 예. 자, 엄마의 기억을 되돌리는 시간이라는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데, 좀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어머. 이게 뭐예요? 엄마 어떻게 엄마 노트 사랑해. 엄마 성함이고, 예. 엄마가 이제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억 여행을 다니는데 노트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기 첫 장을 이제 이주아 씨가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 이제 어머님이 기록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쓰면 엄마 이름 아하, 이렇게 어떡해. 쓰고, 또 아빠 이름도 쓰고, 엄마한테 내 마음 그런 것도 쓰고, 그리고 내 이름 쓰고, 손녀 이름 쓰고, 그리고 정말 내 마음, 엄마 100살까지 살자, 내 마음. 그런 거 이제 엄마가 계속 쓰시면서 힘내시라고.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가장 지금 소중한 애장품이고 소중한 책, 공책인 것 같아요. 다들 뭐큰 병에 효자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 응급실에 보내고 한달 동안 이제 병원에 계시면서, 제가 일주일 넘게 엄마를 간병을 했어요. 근데 더 이상은 너무 힘이 들어서 간병하시는 분을 모셨는데,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침에 오셨는데 저녁 때까지 제가 그 주변을 계속 돌았어요. 내가 괜히 엄마를 버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엄마 요양원에 안 보내드리고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서건순 씨의 이제 어머니의 애장품을 봐야 합니다. 멋쟁이 엄마의 유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나올지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죠? 이게 네, 액세서리군요. 액세서리. 먼저 준 보석인데, 이건 이제 엄마는 사실은 참 멋쟁이였어요. 멋쟁이였고, 언제든지 이렇게 하면 엄마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여기에서? 그래서 기분도 굉장히 좋아요. 좋으면서도 아련한 추억 때문에, 그때 엄마가 주었던 거? 그 시간이 이렇게 머리로 그려지죠. 그래서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